대로. 여기 혹시 여기 올라간 사람 처음이지 않아요? 처음이야. 안녕. 나 점프 중이야. 준이가 점프를 잘해. 준이 점프 중이야. 정훈이 표정이야. 이런 말이 그냥 한번. 내가 이화경 이화 부장으로 정답을 할 수가 없나. 정답. 아니야 처음이니까. 뉴스 최다 뉴스가 있다. 뉴스 전체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세븐틴이 재계약했어. 쉽지 않은데. 특이는 알지 쉽지 않다는 거. 쉽지 않은데. 거기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복도 지나가다가 얼핏 딱 들었어. 승관이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어. 오. 중간에서 내가 잘 조율을. 나가려고 했던 사람 몇 명만 얘기해줘 그러자.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재계약 조율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와. 이, 와 못하겠다 그냥. 그치 맞아. 조율이란 게 너무 힘들잖아. 아니 멤버들끼리 아무리 친해도 그 조율이 그럼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아니 하고 싶은 것도 다 다르고. 요구 조건이 가장 까다로웠던 친구가 누구야? 아 오 그런 질문이다. 아, 그래. 이 까다로운 관점이 있어. 그 민규가 약간 그런 금액적. 아니 중요한 부분이야. 아 중요한 부분이야. 나는 세븐틴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럼, 그 중요한 거지. 그걸 확실히 그치. 알기 때문에 그치. 그걸로 이제 이야기를 탁 풀어나갈까. 아니 근데 리더가 에스쿱스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왜 승관이가 조율을 했지? 아, 승관이가 에스쿱스도 많이 조율했지. 오지랖 좀 많아서. 오지랖 좀 많아서. 에스쿱스는 짝꿍이 되고 싶네. 나 친해지고 싶니? 나 친해지고 싶다. 근데 너네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어! 너네 전화 시켜서 왜 자꾸 애들한테 이상한 거 시켜? 왔어? 왔어? 할 수 있어? 너 뭔지 모르지? 모르겠는데. 아니 안 받았어요. 아니 안 받았어요. 왜? 다시 맞출 수 있지? 원래 잘 안 떨어지는데. 대박. 이거 쓰고 해봐. 이거 쓰고 해봐. 좀 더 아프겠다 저건. 좀 비쌀 것 같아. 아니, 저건 안 떨어질 것 같아. 너 이건 너 정민이 형 거지. 이게 가자. 이게 나한테 떨어져야 웃기지. 아, 안 떨어지네. 아, 안 떨어지네. 아, 상민이 형. 아, 이게 좀. 아, 왜 안경을 야, 너 몸이 너무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 상민. 아, 상민. 안경이 무겁잖아. 너 모자 뭐야 이거? 윤정화라는 얘기가 어? 있어요. 아니 그리고 특히 회사에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서요. 우리가 월드 투어를 간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이 형이 좀 장기간 이제 투어를 하니까 예민해졌단 말이야. 그렇지. 뭐 신발을 신거나 뭐 세수를 하고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신발이 안 신겨지는 거야. 그냥 막 이렇게 안 들어가가지고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신발 나는 준비하고 있었는데 잠깐만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야 이거 근데 한 장이 달려있냐면 독일미도 해본 솜씨인데 나는 이제 옆에서 봐가지고 독일미가 세면대도 있잖아 세면대 아 세면대 다음 날 이제 세수를 하고 있더라고 어. 자동물 그 나오는 아, 세면대 있잖아 안 나오는 물이 안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 형이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왜? 아 진짜 절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원래 안 그러는데 내가 막 사람들한테 화 잘 안 내고 약간 물건한테 화를 좀 잘 내. 물건한테 잘 내. 근데 정원아 그러면 회사에는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야? 우리가 보안이 진짜 철저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체온 체크랑 얼굴 인식이 돼야지 거기 문이 또 열려. 아,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왜? 안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아 이러더라고! 대박! 와.
들어갔어. 그래서 원종형이 경영으로 들어갔어. 그러고 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가. 연습실 들어가기 전에 또 문이 있어. 지문. 아니 그것도 또 얼굴이야. 또 근데 그것도 거의 열렸어. 열려 또 들어가면 연습실 앞에 또 있어. 또 얼굴이 또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너무 재밌다. 은행이야? 몰라. 그러니까 진짜 근거예요. 아니 멤버들이 자꾸 나한테 기가 세고 힘이 세다고 힘이 막 하는데. 기도 세? 사실 나 그렇지 않긴 하는데 멤버들이 그 얘기를 했다더라고. 힘이 세? 헬스장에서도 막 벤치 100kg 막 들고. 아니 어깨가 힘을 딱 이렇게 힘을 좀 쓰는 체격이야. 딱 있지. 또 아니야 아니야. 다 있어 다 있어. 일단 가을에 나와야겠네. 그래도 민규가 또 기가 또 세잖아. 김민규 씨. 야 얘. 밖에서는 습관적으로 끼를 흘리고 다닌다는 제보가 있어요. 끼를? 아, 무슨가 씨 맞죠? 알지 알지. 너무 형 혼자 이런 거 들고 다녀. 놔두세요. 이게 김민규가 진짜 끼를 너무 많이 부려서 근데 끼를 약간 어떨 때 부르냐면 약간 출퇴근길 괜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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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박이야. 내 피셜이 아니고 니들이 다 놀리는 거지. 이게 이제 행사장에 들어가는데 그 잠깐 그 밖에서 팬들이 오늘 출근길 같은 경우 오늘 출근길 같은 경우 괜히 멋있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민규 씨 들어가시면 보면 그 3초 사이에 자켓을 벗어. 자켓을 벗고 벗고 있었잖아. 자기 자켓을 벗고 어디까지 치는 거야 손가락을. 자기 그 팔 근육을 괜히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까지 그 3초에서 가면서 3두 3두 3두를 중요해. 3두를 중요해. 괜히 막 민규야 부르니까 괜히 막 피곤한데 아 여기가 여기가 힘을 쫙 조여 지키지. 그리고 이제 뭐 콘서트장에서 괜히 이렇게 콘서트장에 팬들이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아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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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저기 바지 정리하는 척 옷을 그 복근을 영상이 돌아다니기를 봤어. 근데 저거는 자기 힘으로 툭 힘을 딱 아는 거야. 알지. 여기서 힘 한 번 줘서 약간 좀 옷 정리하는 거 맞아. 아니 그런 것도 있었어. 땀이 안 났어. 근데 땀 닦는 척. 여기까지 올려. 너 나중에 저기 우리 나이 때잖아? 뭐 혹시 조금이라도 나온 거 있으면 다 가리기 봐. 가리기 맞다. 뭘 가리니? 제일 많이 가리. 떡 이렇게 하면서 이거 보여줘 그럼. 아니 그 뭐를? 아 좀 보여줘. 노출 하얀 속살. 하얀 속살 좀 노출해봐 그럼. 좀 봐라. 어디 봐. 배지 노출해봐. 배지. 배지 꼭대기야. 너 딱 짱게. 약사스처럼 하라고. 내가 너 오늘 찌꼭대기다. 와 좋은 일 있어. 뱃살이 아주 하얗거든. 그래서 내가 눈을 확인해드리니까 영상을 가져왔어. 어? 영상 만나봐. 영 진짜. 어디서 바뀌었다 그지? 진짜 아니거든 사실은. 이거 어디가 있네. 다른 멤버들은 없었던 특징이. 다른 멤버? 이건 뭐 아는 사람들만 알 수도 있는데 호시가 화보를 찍을 때 이건 약간 그냥 이렇게 약간 찍으면 되잖아. 입모양이 달라져요. 입모양이 많이 달라져. 아 근데 맞아 진짜. 약간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 너무 좋아. 그리고 골반이 좀 틀어져.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쪽 어깨 올라가지, 이렇게. 아, 혹시 무대 처음 시작할 때도 혹시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나는 일단 나는 그냥 보통은 자, 사진 찍을게.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힘다, 힘다. 야, 이 원래 하던 대로 해. 딱 이렇게 가지. 아, 조금만 그래. 이 소리 뭐 노래가 있어? 빨리 못 노래. 노래 맞췄어. 뭐야? 와 대박이다.
숨은 안경 찾기. 숨은 안경 찾기. 안경 괜찮을 것 같아. 상민이. 어디? 안경 도슴인데. 이거 찾는 게 미션이야. 이쪽으로 간다? 어디 갔죠? 아, 그렇게 그렇게 형 또 그쪽으로 안 간 것 같은데 그렇게 예리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너 안경 안 썼었어? 그럼 예리 한 편이 아니구나, 그렇지? 영찬 형이 깬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디 쪽 떨어졌어 아까? 지금까지 얘기 못했지만 우리 멤버들한테 솔직하게 하나씩 그냥. 그 대신 기분 나빠하기 없게야. 그래 그래. 이건 우리가 기회를 준 거니까. 그래. 기분 안 나빠. 사실 아까도 보다시피 승관이 예능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평소도 이런 톤이 종종 늘는 거예요. 아~ 뭔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점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일상이 방송되는 그 일상에서도 뭔가 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진행병 같은 게 있구나. 요심을 내서 혹은 오기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되게 불행해 보였어. 아~ 불행해. 그래서 불행해 보였어. 아~ 불행해. 그래서 너무 불행해 보였어. 예능사. 치가 넌 알잖아. 팀 분위기 맞춰줘야 되잖아. 이거 불행하다니. 걱정을 해줘야 되지. 야, 나 불행하다는 소린 처음 들어본다. 안정화. 아, 김나빠가 그런데. 근데 단어가 그게 고단해 보인다 이 정도 좋은데. 불행해 보인다. 순간이 예능 잘할 때만큼 예능 끝나고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근데 불행해 보였어. 불행해 보였어요. 민규도 뭐 아까 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자기 잘생긴 게 약간 피지컬 좋은 게 지도 알잖아. 지도 알잖아. 그러면 이제 가끔씩 죄수 없을 때가 있어. 아, 죄수 없을 때. 죄수 없을 때가 있어. 아, 죄수 없을 때. 좋다, 좋다. 맞아, 그럴 수 있어. 평소식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그리고 그냥 꼬여진 셔츠를 입을 때가 되게 많아. 그냥 자기 스스로 거울 보면서 아, 이렇게 입어도 되게 멋있다. 아, 근데 이런 거를 아니, 이게 하잖아. 이건 진짜 진심으로 인정을 하는데 근데 죄 수 없는 거 알잖아. 아, 나 네가 잘생긴 거 아는데 티 안 해도 돼. 다 아니까. 그런 거야. 오케이. 근데 인정을 해. 잘생긴 거. 팬 글에 세븐틴 해체하는데 아직 한 명 남았다. 아, 그래? 라는 글이 있더라고. 그게 팬 진짜로? 그 먼저 보여줄게. 많이 리트윗 돼. 한 명 남은 이름이야. 여기 이미 나만 오르구나라는 수근이야? 아직 아 내가 누가 세븐틴 멤버였잖아. 우리 수근이야 세븐틴 멤버. 원래 현재 아유 정훈이 보기 민망하네. 아 진짜 한 명 남은 이름이야. 여기 이미 나만 오르구나라는 나만 오리지널 세븐틴을 지키는 거지. 맞아. 난 멤버로서. 어. 내가 다 지내. 내가 세븐틴 멤버가 아니고 내가 1등이었지, 세븐틴 멤버. 자, 여기 테스트 종이가 있어. 우와. 만약에 이걸 입에 대고 단맛을 느꼈다. 그러면 진짜 미각 천재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오케이. 솔직한 느낌을 좀 말하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씩 우리. 단맛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나 보다. 우리 아영 멤버들도 한 번씩. 거야? 자, 솔직하게 얘기해줘, 솔직하게. 하나, 자, 둘, 자, 셋! 자, 한번 맛을 보세요. 자, 솔직한 얘기를 해줘야 돼. 나는 써. 아우, 써. 나도 써. 엄청 쓴데? 아우, 써. 나도 써. 엄청 쓴데? 써. 아우, 써. 자, 안 만나는 사람 없어. 미간 천재. 아우, 써. 근데 단맛이 왜 나? 나 써. 써. 나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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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 세븐틴 중에 단맛 나는 사람. 아유, 진짜 거짓말하고 그 약간 수수의 단향. 아, 나도 조금 사탕. 어? 사탕 수수의 아니, 그 단. 사탕 수수의 단. 진짜? 맛나? 쓰진 않는데. 나도 쓰진 않아. 아, 단맛 나는 사람 손 들어봐. 단맛 나는 사람. 단향이 나 충격. 승관이 또. 또. 난 잘 모르겠어. 승관이 원래 먹는 거. 자, 단 사람은 그럼 승관이 하나야? 네. 와, 진짜. 그러면 승관이는 완벽하게 완전 뻥쟁이야. 쓴맛이 나야 정상적으로 미각이 좋은 사람. 미각 천재라고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욕심을 내. 승관이 슈퍼 뻥쟁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불행한다고 이해해. 굳이 필요 없는데 그냥 잘 관심 받으려고. 어, 근데 쓴맛 느낀 사람은? 자, 쓴맛 느낀 사람 누구야? 쓴맛, 쓴맛. 완전 쓴맛이 났나 보다.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미각이 좋은 사람.
애매하다고 그랬지. 응. 그러니까 미각도 그냥 애매한 사람들. 나는 뻥쟁이. 슈퍼 뻥쟁이. 호주 꼴표! 아, 저 호동인데. 호동이 주댕이를. 야, 이거 호동이 죽겠는데. 호랑이인가? 왔어, 왔어, 왔어. 호동이 주먹으로 때리고 꿀꺽 떠는 표정하기. 자, 보여줘, 보여줘. 자, 제대로 때려야지 인정이야. 관자놀이 때려. 관자놀이 때려. 제대로 때렸다. 땡이야, 제대로 때렸다. 땡이야, 땡이야. 아니야, 땡이야. 호동이 주댕이 꿀맛을 나는 거 표현하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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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자, 호동이 주댕이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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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준비 시작. 어, 달라. 잠깐만. 아, 주댕이. 꿀을 얘기하는 거구나. 헷갈렸어. 진홍. 호동이 주먹으로 때. 주먹으로 때리고. 골초 표정 짓기. 나갔어. 눌렀어. 장훈이 눌렀어. 어. 호동이 앞에서 주둥이 내밀고 골값 도는 표정 짓기. 자, 오, 맞다. 그렇네. 자, 준비 시작. 맞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문장은 틀렸는데 행동은 맞았어. 그러니까 이거 그. 그렇지! 주가 중요한 거야, 주! 주가. 자, 민규! 아, 호동이 주먹 피하면서 골값 표정 짓기. 오! 자, 주먹을 피할 수 있어? 어? 뭐야? 오, 야. 진짜 맞아야 되는데. 기절해봐야지. 땡! 자, 여러분! 주가 주먹이 아닙니다. 주둥이야. 주둥이도 아닙니다. 호시. 오케이. 호동이 주위에서 꼴값 떠는 표정. 아, 맞다. 이건가 보다. 정답! 야, 딱딱 맞아. 너 가만히 있는데 너랑 나랑 호동이랑 우리 거의 같은 동급 아니었어? 맞아, 꿀. 마지막에 영진이 호동이 뒤에 3명 남았지? 야, 근데 DA 날아다니긴 다 날아다녔는데. DA 뒤에서 오늘 시인 같아. 지금 스카프만 아니고 스케줄 중간에 이렇게 명상하고. 어, 스카프가 너무 매력있다. 고맙습니다. 요즘 아, 지혜, 너는 칭찬 알레르기 있지. 너무 빨리 가서 그러네. 아, 근데 지혜, 너 오늘 나한테 잘해야 돼. 잘할게. 잘할게. 어, 그래. 지혜! 어쨌거나 우리 재입학입니다. 재입학이라서 집을 한 번에 입학 신청 자료가 있거든? 그치. 어. 그걸로 할래? 정식으로 재입학을 할래? 아니, 정식으로 재입학할래. 재입학할래? 그런 게 많아. 오늘 디노가 할 거야. 디노가? 어, 디노가? 어, 그러니까. 뭐 한 번 아, 준비해봐. 우리 디노가 멋있게 보니까 준비해봐. 재입학인데 좀 달라야지, 지난번이랑. 그치? 아마도 시작은. 없으면 없다고 얘기했지만 아연은 부담 주는데 아니야. 그래요? 일단은 뭐 그래요? 야, DA, 왜 형 나 쳐다봤어? 왜 저기 디노 나올 때? 아니, 그냥 나랑도 한번 달라는 데 DA, 하고 싶었어? 괜찮아. 아니, 뭐, 하면 해. 이거 뺑뺑이 한번 가자. 뺑뺑이 하면 너무 식상하잖아. 오, 아, 식상해. 너무 많이 했잖아. 좋아해, 좋아해. 오, 시 컨셉이다. 어? 뭐야? 디노 하지 왜 안 했어, 디노나. 디노.
디그리 디 투 노 투 더 마스터 플랜. 승관이가 제일 못된 게 아닌가. 귀신 씨였다고 생각해. 아, 혼자 얘기. 귀신 씨여서 그래. 귀신은 귀신 지금 입신. 기억. 에스쿱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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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명이 진짜 많아. 에스쿱스는 이름이 헷갈려서 에스쿱스 뭐 에이쿱스 마시쿱스 F쿱스 정신을 차. 에스쿱스 이나저나. 이나저나는 뭐야? 아스파라거스. 아, 네 글자로 되는 거 다 하더라고. 별명은 채또삐. 채또삐? 이게 뭐야? 채또삐? 그러니까 채승철 또 삐졌다. 아, 잘 삐져. 잘 삐져. 잘 삐져가지고. 채승철이라고 성 붙여서 말하면 삐져. 어? 그 성을 붙이면 어, 네. 승철아 이렇게 불러야 돼? 그렇지. 이름 부른다고 그 삐지는 건 반칙인데. 알겠어, 강호동. 그래서 그게 아, 성 지르는 게 자꾸 재성처럼 기분 나빠? 약간 정 없어 보이잖아. 그치, 그치. 뭔가 남 같잖아. 성 붙이면 아, 성까지 붙이면. 호동이 맨날 성 붙여서 하거든. 어, 우지는 너는 이게 본명이야, 우지야? 아니, 난 본명이 지훈이야. 이지훈. 어? 왜? 근데 우지는 사실 내 예명은 우진데 대외적으로는 뜻이 있어. 한자로 이제 알지 공훈. 아, 아닌데? 이건 내 이름이야. 알지 공훈. 잠시만 기다려봐. 누가 들어도 지훈. 아, 만날 후에 지혜지라고 아.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오. 사실 원래 내가 굉장히 어릴 때 회사에 들어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우리 지훈이 하면서 줄여서 우지가 내 이름이 된 건데 그 막상 회사가 데뷔시키고 나서 우리 지훈이라고 하기 좀 창피했나 봐. 그래서 한자를 뭘 붙였어. 그래서 나도 지금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아, 잘 안 나. 그 이름이 이렇게 엇박길 뻔했던 그 에피소드 있잖아. 그 얘기를 해줘. 내가 원래 도겸이 아니라 어. 민규가 원래 도겸이었고 맞아, 내가 원래 도겸이었어. 나는 원래 처음에 원래 예명이 막 용팔이도 있었고 어 그거 괜찮은데? 용팔이 대본했어. 그래서 시컵했어. 근데 이제 에일라이트 갔다가 디에잇 갔는데 이제 민규가 도겸을 했었는데 잠깐 미안한데 용팔이에서 와 에일라이트 너무 경찰가 용팔이는 왜 용팔이라고 지금 그래 이게 드래곤 8마리의 어. 폭풍력 폭발적인 가창력? 뭐 이런 거 그게 뭐 생각이지 드래곤 에이 드래곤 8마리가 디에잇이야 디에잇으로 된 거야 이제 드래곤 에잇 아 그래, 민규가 이제 그냥 본명을 쓰고 민규가 쓴 도겸을 내가 도겸을 쓰게 됐다. 아, 민규는 본명. DAC 드래곤 8마리구나. 에이, 지금은 이제 그 바뀐 게 DAC 한국 이름은 용팔이야? 체력이 제일 안 좋아, 세븐틴에서? 아, 약간 나랑 AC가 가장 안 좋지 않나. 에잇은 진짜 체력 안 좋은 거 같아. 머리 색깔이 녹슨 색깔이라서 그래. 정신도 갈라요. 머리 좀 많다. 괜찮아, 다 얘기해. 나 다 받아줄게. 어, 명상에서 어, 이런 거 다 받아줄게. 명상으로 이제 다 받아 걸러내. 어떤 소리를 들어도 화가 안 나? 화 나도 그 순간만 나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 화를 가라앉는 것 같아. 오, 어른이네, 어른.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된 계기가 있어? 한창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명상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바뀌게 되는 거지. 오, 우리 오늘 뒤 화나게 하면 우리가 이긴 거다. 에이, 어, 그래. 어? 진짜 화났네. 화내게 해보자. 어? 화나게 가능할까? 자, 주연은 부담이라고 적어놨네. 별명. 왜? 팬들이 지어준 거 부담? 아, 그거 아니고 원래 인생 살면서 또 부담. 이게 뭐야? 디에잇이랑 주는 무슨 힘든 게 있었던 거야? 뭐야? 인생 살면서. 근데 부담은 약간 그 피하는 거보다 그냥 받는 거 난 거 같아서. 네 별명이 왜 부담이냐고. 나도 몰라. 이렇게 계속 헛소리 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면 다른 얘기가 막 나오는. 그래서 최근에 DA도 가끔씩 나한테 같이 명상해라 약간 그런. 왜냐면 힘들면 이제 명상을 하는 게 정말 맞아. 좋은 거니까. 여러분도 힘들면 명상하세요. 그냥 이것만 봤으면 막내네 그지? 별명이 형만 12명이야. 형만 12명. 보시다시피 지금 별명 얘기한다도 12명 얘기 계속 듣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형만 12명이 적응이 됐어. 자야. 아니 근데 형만 12명 좋지 않아? 형이 12명인데? 당연히 좋지. 가끔 동생 한 명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많이 할 거야. 한 명뿐이겠어. 진짜 많지. 아, 다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도 그런 있고. 생각 할 때 많았지. 야, 누가 제일 형이야? 나. 어, 굽수가. 잘해, 제일 형이니까. 그거 되게 구시대적 발상이야. 어. 그
그지? 그래? 형이라고 잘해야 돼. 그래? 형으로 잘할 필요가 없지. 근데 형은 맨날 뭐 말하는 넌 그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맨날 이러잖아. 내가 또 와서 출신했죠, 발상. 나 그런 적 없어. 왜 몰아가는 거야? 있어. 너 어떻게만 하는 거야? 풋살, 풋살 디노 늦었을 때도 와, 동생이 제일 늦네. 형들 다 했는데. 와, 그럼 나한테. 와, 최승철, 최승철. 어, 구시대적이다. 야, 최승철 뭐야? 근데. 그래, 어, 에쿠스, 에스쿱스. 자, 이제. 끼도 가고 싶어? 어디? 연습생한테. 연습생들 연습하는데, 후배들. 가끔씩 이제 연습할 때 마주치는데. 그럼 어떻게? 무슨 얘기해줘? 그냥 명상하라. 명상해라. 아, 에이. 그만해. 잠깐만, 뒤에 아까 화를 안 냈다며. 지금 그만해. 지금 살짝 정색했어. 야, 화 안 냈다며.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지, 스스로 알아치면 이제 바뀔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 사과할게, 미안해. 혹사스마냐?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물구나무 석이라고. 아, 물구나무 석이가 장점이 되려면 어. 보통이 아닌데 이게. 끝날 때까지 서 있어 이거. 진짜로? 아, 진짜 잘하긴 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신발도 무거운 거 신었는데. 이야, 이거 막 기침이 나. 이게 뭐야? 여기 물구나무 저기까지. 신기한 거지. 아니야, 대박이다. 야, 내가 본 사상 중에 제일 너무 힘들어. 떨린다. 정말 소리야. 감사합니다. 근데 소리 잘 들리죠. 근데 얼굴도 별로 안 보이게. 너무 잘한 거야. 너무 잘했지. 어려워. 근데 이게 참 이 장점이 참 그래 애매하지. 스타킹 나가기도 애매하고. 웃기려면 복도에서 세 명은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발만 나오는 가방이에요. 야, 이제 종이 쳤는데 세 명은 바르고 자, 준비됐지요? 자, 수업 시작한다. 애들 왜 이렇게 하나? 어, 온다, 온다. 애들 빨리 빨리 와야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빨리 와야지. 어, 쟤 누구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누구야? 야, 뭐야 이게? 야, 쟤 누구야? 이거 예고편, 예고편. 그래, 성공적이야. 아, 다음 세븐틴에서 너희들이 비주얼로는 1, 2, 3위 다 차지한다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우리 준이는? 아, 준이는 4등. 어, 도겸이도 비주얼이야? 아, 나 잠깐 바지 정리해. 안 될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한이 네가 나름대로 세븐틴의 1, 2, 3등. 아,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이따가 별로 생각을 잘 안 했어가지고. 아, 지한테 생각? 야, 가디스! 야, 가디스 아니라 나디스? 아, 이게 나쁘지 않은데. 도겸이 왜? 도겸이 왜? 아직 또 올라가. 아, 바지가 잘 보여. 역시 개그는 반복. 보은이 잘생겼고. 1등. 어. 2등. 잠깐만, 나 서 있어, 지금. 슈아 잘생겼고. 2등, 슈아. 오, 2등, 슈아. 아, 3등. 3등을 나로 하고. 어. 난 민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13. 민규는 잘생기지 않아. 나도 잘생겼다, 난 안 해. 자, 그리고 4등. 4등? 아니야, 하지 말자. 그럼 디에잇은 너는 몇 등이야? 나는 꼴찌로 할게. 오, 왜 그래? 꼴찌로 할게요. 네가 꼴찌 수도 있지. 잠깐만, 박수 내주네! 박수네! 자기만 달려 양보하는 줄까? 안 된다, 디에잇! 찾는다 그랬어, 디에잇 어떤 말을 해도. 본능적으로 나오네. 바란 거 아니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만 물어봐. 뜨거운 걸 못 먹어.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밥이 있으면 항상 이거 밥을 좀 이렇게 이게 뒤집거든. 어. 그래서 그게 장점이 돼버렸네. 아, 진짜? 아니, 이거 뒤집는다는 게 던져서 다시 받는 거야? 아. 뒤집어서? 아, 밥 식으라고? 와. 오, 나 의지형 좋아. 이걸 다 보여줘. 김빨개지기 시작했어. 모든 밥그릇 다 돼? 이게 장기라고 하면 참 그런데. 아니, 어려워. 김빨개지고 있어. 이런 그릇에 이제 나오잖아. 그치? 어. 잘 안 붙어. 오! 그냥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냥 간단했어. 원래 그게 뭐야? 사실 뭐 없잖아. 이거 이거 말고 던져서 받는 거 아니야? 그러게. 나도 내가 여기서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이거 우리도 나도 잘 못해. 헛밥이야. 치고 쳤는데. 와! 와! 잠깐 원래대로 됐잖아. 아, 시키는 거니까. 시키니까. 다른 것도 보여주고 가도 볼까? 해볼까?
그냥 천천히 너가 뒤집어봐. 야, 이 밥은 잘 안 묻힐 텐데. 오, 되게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 놓네. 오! 만들어 놓네. 오! 나 이거 처음 봤어, 이런 거 개인기. 재능이다, 야, 이거. 야, 뭐 이런 거 잘 먹고, 이거 쉽지 않은데. 즉석밥 먹으니까 좀 응집시켜줍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지금 다 하는다. 야, 경훈이 구석에서 운다, 울어. 야, 우리 경훈이 운다, 울어. 자, 피아 맞추는 방송 맞죠? 이런 거 처음 봐서 경훈이 운다, 울어. 이게 다 되는 거야, 원래? 이게 잘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 아, 맛있다. 야, 야, 야. 속 뒤집어지기 전에 빨리 치우자. 우진 한 번에 딱 잘하잖아. 이거 괜찮잖아, 경훈이. 내가 세븐틴 멤버들한테 큰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어. 어? 왜 배신감을 느꼈을까? 정답! 오늘 휴대폰을 봤는데 이름 저장에 다른 애들은 뭐 귀여운 민규, 귀여운 민규. 뭐 잘생긴 정한, 멋진 버논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너만 최승철. 근데 이세표파다. 이래도 배신. 이래도 삐지긴 해. 정답! 에스쿱스가 모르는 단톡방이 있어.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 정답. 에스쿱스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한다고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거 아, 늘 매년 그래. 그렇지. 아, 1분만 늦어도 삐져. 안 돼? 아니, 자기가 먼저 58분부터 기다리는 거야, 11시 58분부터. 맞아. 그리고 01분이 되지만 승철아 생일 축하해, 자기가 보내. 네. 우리가 연습생 때 있었던 얘기야. 연습생 때? 연습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오, 하루를 쉰다던가 효율적으로 해달라고 오케이, 오케이. 얘기했는데 다 왔다. 다른 애들이 저희는 안 힘든데요? 정답! 아니 이게 리더로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애들이 이제 힘들대, 막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부사장님을 딱 갔어. 그래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휴가를 하루 이틀 주십시오 했는데 부사장님 이제 애들한테 간 거야. 야, 얘들아, 너 힘드니? 근데 저희 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습생 때 되게 괜찮았으니까. 거기서 부장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지. 아, 근데 13명이서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니야? 회의는 했어. 회의는 같이 얘기는 했는데 말한지 몰라. 얘기를 하러 갈게라고 하는 안 했어. 그때 이후로 우리가 진짜 담임이 잘 돼. 미리미리 잘 얘기하고. 이제 말 맞추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어. 아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오래 됐잖아. 뭐 세븐틴만의 생활할 때 룰이 있어? 우리는 데뷔 초 때는 화장실 갈 때 한 명씩 왔다 갔다 하면 매니저형이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세 명이 모여야지 화장실을 갈 수 있어. 군대처럼. 내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같이 갈 줄 두 명을 찾아야 되는 거야. 맞아. 혼자 배가 아프다 화장실을 못 가? 못 가는 거지. 속상한 거지 진짜로. 그래서 같이 가달라고 해야지. 음악방송 대기실에 가방도 들고 오지 말래. 맞아. 짐이 많아서. 짐이 많으니까. 우리 근데 없으니까. 신인이라서 대기실도 좁으니까. 뒤에는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배가 아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소변이 말이야. 어떻게 했어? 몰래 갔지. 몰래 갔어! 하나 이제 좀 요들이들 살아야지. 아 유연하게. 갔어. 아니 근데 그 세븐틴 하면 반지가 유명하대. 반지요? 어. 절대 반지? 반지 있지? 요정 반지? 야, 이 반지 3층이 뭐야? 이게 13명의 멤버, 3가지 유닛, 그리고 이게 다 하나의 팀인데 그걸 다 로마 숫자로 표기해놓은 것 같아요. 어? 반지에 맞아. 이름도 다 써있네. 맞아, 반지에 이름이 다 써있어. 야, 내 거는 언제 줄 거야? 아, 미안하다. 아, 니네들은 진짜로 왜 멤버를 뽑아놓고선 오늘 투자야, 야, 세븐틴이 세븐틴이 13명의 멤버, 그리고 3개의 유닛, 네, 그리고 1등 아니야, 1등 아니야? 1등 아니야? 자, 다음 문제. 내가 할게. 우리가 다 같이 있다가 어떤 멤버 한 명 때문에 갑자기 빵 터진 적 있어. 누가 뭘 어떻게 한 걸까? 이렇게 광범위하다고? 야, 겨우의 수만 해도 이건 몇 개냐? 맞추겠다. 못하겠어. 첫 번째 힌트는 이거야. 그 멤버 한 명이 갑자기 자기 자랑을 했어. 자랑? 자랑할 멤버? 야, 그래도 무슨 13개잖아. 너희들이 단체로 목욕탕을 갔어. 근데 도겸이가 물에서 탁 나오더니 자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다 같이 빵 터졌어. 다 같이 빵 터졌어. 왜 자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왜 자랑했어? 2번 힌트를 주자면 그 멤버는 나야. 어? 너야? 번호니가 얘기야. 너가 자랑을 했어. 번호니요? 그리고 번호니 가족 얘기야. 정답. 어머니께서 숙소에 오셔서 다 같이 맛있는 거를 해주기로 하신 거야.
근데 버논이가 자랑을 한 거야.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좋다고. 근데 알고 보니 다 배달 음식이었어. 그치, 그치. 틀렸어. 땡. 김치랑 연관되는 거야? 오! 김치랑 연관돼 있어. 김치?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 기억났어? 그 약간 특별하게 만드는 김치, 그냥 김치 아니고. 오! 정답! 어. 김치 안에다가 포기포기마다 엄마가 편지를 하나씩 하는 거야. 포기포기마다. 버논이 김치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 엄마가 원래 젓갈이 들어갈 자리에 편지지가 들어가 있어. 이게 버논이가 자기 할머니 동치미 맛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싶었나 봐. 이 동치미 맛을 엄청 터프하게 표현했어. 살벌하다? 뭐 약간 그런 아, 비슷한 네. 그 맥락이야. 우리 할머니 동치미 스웩. 요즘 힙합 하더라 그래. 동치미 스웩. 작살난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우리 할머니 동치미 작살난다네. 진짜 비슷한데? 아, 진짜. 정답! 우리 할머니 동치미 작정하고 만들었네. 와. 닭살난다를 살짝 바꿔봐. 우리 할머니 동치미 닭살난다. 원원이가 라이브를 하는 그거를 시청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팬분들한테 우리 할머니 동치미 맛 박살나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할머니께서 그 식당을 하셨어가지고 음식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진짜 근데 내가 특히 동치미를 엄청 좋아해요. 아 동치미 시원하지. 시원하지 진짜. 할머니가 어느 지역 동치미? 고향이 그 전주. 전주. 아 여러분 틀림없어. 근데 어머니가 미국 분이신데 약간 한식이랑 그 미국식이 섞인 거야. 퓨전으로. 그러면 밥이랑 미역국에 토마토랑 치즈 썬 거 있지. 그거를 김치처럼 올려서 이렇게 먹더라고. 아, 습관이 돼서. 진짜로? 김치도 크림에 아, 김치랑 크림치즈를 먹는다고? 아, 그 정답이 그거. 이야. 몸에는 진짜 장난 아니네. 몸에는 좋겠다. 진짜 퓨전이다. 완전 퓨전이다. 다음 퍼포먼스 팀! 다음 퍼포먼스 팀! 퍼포먼스 팀! 오케이, 그럼 우리 퍼포먼스 팀 한번 시작해볼까? 오케이. 짜잔, 바로 나야. 야. 잘 맞춰봐. 에이, 자, 퍼포먼스도 없이. 그게 그러니까. 무슨 퍼포먼스 팀이야. 내가 살면서 정말 황당한 정화는 있었어. 황당한 정화. 어떤 정화였을까? 아, 정답. 준이는 국적이 이제 외국이잖아. 근데 입영 통지 전화가 왔어. 입영하라고. 근데 황당하긴 하겠다. 한국 사람한테만 올 전화를 받은 거지. 내가 볼 때 그런 거 아니면 한국 사람한테만 올 전화 전화. 준아, 저런 거야 이제 어디 당첨됐다고. 아, 네 반가워요. 네 문준희 씨 맞죠? 네 당첨돼서 저희가 준 씨 중국어 늘 수 있게 중국 유학 티켓을 드려요. 그래서 너가 행동했어. 약간 비슷한 거 있어. 약간. 아, 일단 광고 맞긴 맞아. 모르고. 광고지 그지 광고야. 어? 정답. 중국어 혹시 배우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어. 그거였어. 정답. 정답이야, 정답이야. 아, 중국어 배우라고. 아, 야, 얘한테 전화와가지고 저 농구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농구 출신인데요. 근데 처음 전화 받았을 때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대화 못 끊었는데. 맞아, 근데 그렇게도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 그, 아 여보세요 혹시 아, 여기 중국어 핫한데 시간 좀 되시면 우리는 아 그 시간 있는데 죄송한데 나 아 그 다른 거 아니고 일단은 아, 지금 여기 와서 아, 우리 중국어 배우시면 뭐 열 번 하면 이제 뭐 할인 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아 그거 어, 아는데 근데 미안한데 아 그 미안한 거 없고. 네, 오시고 일단 중국어도 배우고 일단 2개국어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잖아. 근데 미안한데 나는 한국 사람 아니고 나 중국인이야. 아 죄송합니다. 또 이붙지. 방송에서 수근이가 막 중국말로 이렇게 막 재밌게 반해하잖아. 어 맞아. 그럼 볼 때마다 어때? 어 너무 놀랐어 그거. 어. 중국 친구들랑 같이 봤는데 어. 빵 터졌어. 야 잠깐 중국 친구들 중국어 아니잖아. 근데 야 중국인가 진짜 중국 사람이 봐도 빵 터진 거면 야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도 없는데 그 어경 너무 중국어랑 비슷하니까. 어. 예전에 중국에서 오프닝을 하는데요. 어. 제가 했어요 그냥. 따자 와 와씨 됐고 저기 뭐 한국어지 뭐 왔더니 그 주방장님이 나오시는 거야. 어. 에이 뭐 지역이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주방장님이 다른 지역 주방장님이어서 뭐 이러고 싶어 이러고 나와 저
수출을 막 그러니까 같은 중국어 같긴 한데 땅이 커서 지역별로도 산다면서 지역이 못 알아듣는 지역이 있대. 다른 쪽이 지나가면서 여기 얘기 나눠 그냥 지나가다가 숙소에서 갑자기 만두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누가 내 만두 먹었어? 다투는 거야. 谁把我这个馒头吃了？我刚才没在，我刚回来，我刚才去那个去了一趟那个。你个俊秀，那个馒头好吃吗？好像吃。你吃了？你吃了？你没吃过？这个发福一样的吗？我发送手机群里啊，你不知道我这爷爷不管。你吃了？你干嘛不告诉我？你们说这话，说这来干什么？我要吃成泡，我太想吃了。对的，哎，为什么嘛？哎，我告诉你，我说嘛，你不管了，我。 你喊过的对我都有什么事儿？你为啥这么不过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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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为啥
헛소리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 야, 잠깐만, 잠깐만. 준아, 내가 하는 말에 뭐가 있긴 있니, 근데? 하나도 없어. 아니, 너무 웃기네. 연습생 때 막내로서도 너무 힘든데 연습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고민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전에 들으셨나 봐. 그러시더니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물어보신 거지. 아, 세븐틴 막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야? 얼버무렸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혼자서 막 알타가 데뷔하게 됐어. 감동했지. 요즘에도 디노야 힘든 거 있어? 막내래서? 요즘은 뭐 좀 힘들지. 진짜 편하게 얘기해. 야, 편하게 지금 승관이가 방금 완전 꼰대적인 그거 아니었어? 아까 쓴 것처럼 편하게 얘기해봐. 그러니까 나는 승관이를 굉장히 꼰대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승관이 같은 경우는 내가 막 고민을 막 얘기를 하면은 보통 형들은 들어줘. 야, 네가 그런 일 있었구나. 힘들었겠다. 그런데 승관이는 내가 이래서 형 이렇게 해서 너 너무 힘들어. 야, 그럼 디노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형 그게 아니라 되게 나로서는 위로가 되고 싶었는데 조언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나는 너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승관이 그래도 따스하게 저렇게 얘기해줬어야지. 한번 형 이게 힘들어 나한테 물어봐. 형 나 진짜 이게 힘들어. 야,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나. 아, 이게 이런 스타일이야 진짜. 야, 진짜. 그러면 승관이랑 디노랑은 많이 좀 다투고 그랬겠네? 디노가 유일하게 좀 편한 형이 나여가지고 나한테는 좀 더 편하게 막 파는 게 있는데 내가 가끔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얘가 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형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아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야, 야 제안해 제안해 제안해줘 제안해줘. 뭐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하면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찬아 너 지금 그게 미안한 태도냐? 아니 뭐 그럼 무릎이라도 꿇어요? 와! 야! 미로! 아직도 기억나. 왼쪽으로 고개를 한번 딱 치면서 아! 근데 이렇게 야, 야 근데 뭐하는 꿇는 순간 내 자존심이 너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멱살 좀 야 씨 이러면서 멱살? 멱살 아니었어? 나도 미안해. 그래, 이렇게도 우리는 소중한 상대가 등장이야. 근데 그때 막 니네들이 뭐 하음 맞춘 거 그런 거 없니? 아, 있지 있지. 어 보여줘. You are my everything. You always my. 미안해 우진은 전혀 모르는 눈빛인데. 그러니까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세븐틴이면은 17명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아이 수가 왜 그러니? 아이 이게 레전드들 슈퍼주니어 형들은 슈퍼맨이냐? 야 갑자기. 세븐틴이야 17개 뭐 이게? 내가 언제까지 그럴 거니? 너 13번 야 니네 13 아니야 13? 13 아니야? 멤버가 13명이고 이제 이 멤버들 내에서 세 가지의 유닛이 있어. 아, 유닛? 힙합, 보컬, 퍼포 이렇게.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한 팀이다 해서 13 더하기 3 더하기 1, 17. 야, 아, 그러면 힙합은 누구야? 힙합. 힙합 팀. 퍼포먼스. 퍼포먼스.
그럼 나머지 한 팀은? 보컬 팀이야? 영철이 반가워. 영철이 반가워. 릴레이로 한번 개인기 해야지. 승관이 고마워. 6번 친구는 영철이랑 좀 알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내가 버릇없이 뒤에서 형 많이 따라오고 다녔지, 저 친구. 뭘 그렇게 따라했는데? 영철이 그 있잖아, 그 영자 따라하는 거라. 영자? 아, 그 누나는 누나라고 해야지. 다 반말 컨셉이라고 하지 않아? 그 누나는 우리 친구가 아니야. 호동이 형도 누나 영자라 어려워하네. 호동이 형도 영자. 호동이 형도 놀랬지. 그런데 그분들을 따라하는 영철이를 따라한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특유의 그 과장을 하는 영철이를 따라하는 그게 포인트인데. 혼자 걸으면. 키의 누나면 일단 오리지널 버전. 처음에 많이 고민했었지 하지만 아는 형님이라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또 영철이는 이제 호흡이 너무 가빠져. 인중 올리고 막. 처음에 고민했었지 아는 형님이라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러니까 힘들어 키는 거 없지. 저렇게 하는구나. 오, 완전 너무 똑같아. 형 해봐, 시작. 그러니까 나는 아는 형님? 올리잖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영자 누나는 이제 제가 이거를 내가 맨날 따라하는데 멤버들이랑 내가 제일 고마우는 친구야. 6번 친구는 수근 형이랑 뜻밖의 Q 멤버 아니야? 어서 많이 그치. 보긴 했어 나 지금. 세븐틴에서 예능이 나면 다큐가 이 친구야. 그래서 아 다큐야? 세븐틴에서 또 작곡을 맡고 있고 그래서 맞아 노래 다 만든다고 그랬어. 굉장히 센스 넘치는 친구야. 야, 마이크를 6번 친구만 단 거야? 아니, 너만 얘기한 거야? 13명이 나왔는데 왜 한 명 못 쓰는 거야? 13번 초반 치고 노는 말에 가만히 있네! 15명이야! 너 그 멘트 하나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 아, 걔들이 힘드네. 사랑합니다. 예전에 같이 초등학생하는 예능 같이 나가 본 적이 있는데 학교 가서 근데 저번에 같이 예능 나갔는데 나를 못 알아봤더라고. 아, 서운하겠다. 좋은 일이다. 이런 사람 늘리는 일이라 이제. 우리 옛날에 그때 그 저 SBS 우리 초등학생 같이 촬영했잖아. 맞아. 나 다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났어. 근데 호동아. 어? 얘기할 때 천천히 하면 안 돼? 아니 사투리 때문에 아가 하나도 못 알아봤어. 사투리 때문에. 연거리는 약간 중기 닮았다 이중기. 대 이거 막 덤블링하고 영어로 한번 보여줘. 가봐. 체조 이런 거 배웠어? 나는 3살 반부터 무술을 배웠어. 그거 봐봐. 무술? 무슨 무술? 중국 무술. 야! 태권도! 전통 무술 태권도. 나와. 야, 파이트! 덤벼! 파이트? 파이트! 이거는 왕자로, 한자로 왕자로만 공격하는 태권도 기술이야. 덤벼! 싶었어. 와 내가 보고 싶었는데. 네 기억 안 나나 300 대 막. 또 뭐야? 기억 안 나. 300 X2에서 네가 무대 막 날라다녔잖아. 그래 막 내가 하고 너한테 뭐라 했어. 네 사랑한다 했지. 아니 언제 그랬어? 있었잖아. 언제 그랬어? 혹시 쟤는 막 그거 가지고 보다. 자기 전까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아니 내 동생 혹시인데. 얘 자꾸 이름 인정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네 명 정도 힌트 줘야 될 것 같아. 네 명 정도 힌트 줘야 될 것 같아. 13명이 너무 많으니까. 따질 거 있다며. 따질 거 있다며. 호동이한테? 너 막 하트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왜 이거 호동이 거 왜? 이게 내가 2015년도에 한 번 내가 만들었던 거거든. 아 진짜? 깨물 하트를.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아. 그게 야. 너거 해라 너거 해. 내가 새로운 거 알려줘. 새로운 거 뭐? 하트 풍선.
이거를. 이거 대박이가. 대박이야 대박. 자세히 잘 보게 봐봐라. 풍선 불듯이. 어. 오. 오. 괜찮네.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참는 길도 알지. 사본아, 사본이도 말 좀 많지. 어, 말 많아. 어. 나랑 같은 캐릭터. 아니야. 근데 얘는 회사의 제재를 좀 받는 캐릭터. 어, 어, 넌 어. 비주얼이기에 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넌 하고 싶은 대로 해. 넌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제재 없지? SNS를 왜 아무라 그러고. 11번 친구. 나는 영철이가 보고 싶었어. 영철이. 그래, 자 넘어갈게. 10번 친구. 어, 나는 별로 보고 싶은 친구가 없었어. 미안해. 사실 우리가 사전 질문지를 받았어. 어, 그런 친구가 보고 싶은 친구를 적으라고 했는데 10번은 울 뻔했어. 진짜 없는데 거짓말로 쓰기 싫어요. 어. 라고 썼거든. 어. 잘했어, 그래. 그래도 7명 중에 이렇게 뭐 좋아하는 사람 캐릭터도 없어? 아, 그래서 장훈이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 쓸 정도로 보고 싶진 그래. 않아가지고. 이게 좋아. 아니, 그러면 10번 아니야. 그러면 이게 정확한 지금, 마음이야. 그래. 넌 지금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보고 있는데 또 뭐? 나는 집에 가고 싶어. 난 이해해. 되게 막 집에 가고 싶어 가고 싶고. 삼호 진짜 네가 리더라고. 확실히 세븐틴의 리더야? 리더냐고. 왜 여기를 무섭게 말해? 근데 니가 손질했잖아. 아니 그런 하는 척 하라고. 누가 끝까지 3번도 내가 리더라고 우리 꾸게 되잖아. 거짓말을 잘못해서. 그러면 야 3번 네가 생각하는 리더는 누구야? 나 말하면 안 되지. 그래. 리더는 4번이야. 4번이 인사시켰잖아, 아까. 사실상 대세고에서 온 세븐틴! 세븐틴이야! 맞아. 제일 장신이고. 근데 4번이 리더면 그래, 내가 단점들 한번 말해봐, 멤버들. 멤버들 너무 잘 알지. 어, 단점. 13번부터 말해볼까? 쟤는 방송 나가서 너무 흥분해. 오프닝 할 때처럼 본인의 그 감정을 주체를 잘 못해. 어. 그리고 주체하면 저렇게 또 쳐져 있어. 중간이었구나. 오히려 주체 좀 업하거나 이렇게 다운돼. 중간이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내 아들은? 쟤도 주체를 잘 못해. 그냥 아까 가서 뭐 아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막 연기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어, 야, 포장 필요하지. 포장 몰라? 아, 포장! 너희 내 아들한테 뭐라 그래? 소용없어. 야, 장난 아니네, 12번. 12번. 리더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야, 이 멤버들 함께 하면서? 아, 힘든 거 많지. 아, 진짜. 그러면은 9번 친구가 이제 제일 말 안 듣는 게 뭐야? 아, 9번 친구 좀 자신 있게 항상 말하면 좋겠어. 아, 너무 자신감 없어. 아, 너무 자신감 없어. 아, 너무 자신감. 실제 리얼로 강호동을 박서준으로 만들어준다고? 아, 뭐라고 그러시냐고? 20대에는 모든 걸 몸으로 느낄 나이야. 아, 그런가? 너처럼 될 것 같은데. 늦게야. 아니, 근데 작게 하면 안 돼, 소리. 당당하게 큰 소리 하면 돼. 그치? 야, 이렇게 하면 너처럼 돼! 이렇게 하면 약간 시크릿 때 바로 한마디 하면 되지. 야, 지방 방송 떠! 지방 방송! 저런 말, 저런 양수를 안 듣고. 지방 방송 끄라잖아! 3번. 1번. 3번은 우리 팀들 그 단점 얘기할 거 있어? 나는 딱히 나쁜 거 보고 살지 않아서. 명언이다. 그래, 굳이 단점을 찾으려고 그래. 좋은 말이다, 야, 역시. 그래. 조만간 네, 찾아 보자. 근데 안 만나고 보니까 찾아 보겠어. 막내 한번 찾아볼까? 우리 다 막내야, 그치? 제일 막내. 우리 다 막내. 리더 찾는 시간 걸려? 일단 기본적으로 막내의 정석은 일단 귀여워야 돼. 그러니까. 애교가 많아야 돼. 우리가 막내인 것처럼 막내 해보시게. 막내 난 가만히 있어도 귀엽거든. 야, 탈락. 하라고.
2번 애교발사. 하나, 둘, 셋. 뿌잉뿌잉. 아실 막내지.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내 아들이 막내 같은데 우리 아들 11번 형 이러면서 한번 뭐 사달라고 해봐. 그래. 형 나 중국 음식 먹고 싶어. 같이 먹자. 마라샹궈, 마라탕, 양꼬치. 11번 너무 야, 잠깐, 11번 적응을 못 하는데 11번은 11번이 형의 입장이 돼본 적이 없는 거야. 11번이 막내네. 형의 입장이 안 맞네. 11번이 막내네. 자신감을 가져, 우리 막내. 난 2번. 아니 난 7번. 7번이 제일 가장 베이비페이스 같잖아. 아니 제 의외로 나이 많다. 7번. 여기 리더 리더 다음으로 7번이 나이 제일 많을 것 같다는 거. 아니야 7번이나 막 7번 막내 낫지. 일단 불린 사람 앞으로 나가볼까? 얼굴은 2번 3. 2번 우리 7번이 나와야 돼. 막내 얼굴이 있는데. 12번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앞으로. 11. 자 하나 둘 셋 하면 막내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맞지? 여봐, 와. 장훈이도 짱이었어. 우지가 형 다음으로 나이 많은 거 맞지? 그래. 맞아 맞아. 디노 몇 살이야 그러면? 21살이야. 지금 한 네 번 얘기했어. 디노 나이 한 세 번 얘기했어. 나중에 쇼하면 디노 쇼네. 정답! 같이 합숙하기 싫은 멤버. 정답! 다 먹지. 왜 호동이하고 장훈인데? 그러게 왜 호동이랑 장훈이야? 누가 당장 말해봐. 나는 사실 장훈이를 골랐는데 내가 좀 그 지저분해.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지. 장훈대도 진짜. 근데 DA는 숙소 생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호동이 적었어? 그랬어. 왜? 나를 잘 알아듣네. 그치 약간 그게 적응 돼서 말 좀 알아듣는데 전에는 계속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 내가 중국말 잘하면 되잖아. 못했잖아. 듣는 걸 못해서. 아니 하는 건 잘하는데 듣지 못해.